출애굽기 8장 1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옷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말씀에서 나온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킨 첫 번째 재앙과 더불어 생명의 축복의 상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개구리 형상은 이집트 신의 모습에서도 사용되었고 이는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재앙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지극히 작은 모습을 흉내내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의 약속에 지극히 작은 모습만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호화론 맨신이나 호화스론 호텔 등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닫혀있는 것이 영원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의 삶에 지장이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 뿐입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짓에 속게 되면 바로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